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홍성민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우리 부장님이 말을 한번 시작하시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컴퍼니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야. Why?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일까 싶은데. 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맛있는 거를 사 먹는 데 쓰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아, 그렇게 20분 동안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종이 낭비가 너무 심해. 제발 아껴 쓰란 말이야. 쓰레기통을 보고 언빌리버블해서 아주 놀라버렸다고. 아, 진짜 처음부터 종이 아껴 쓰라고 하시면 되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소론 말고 본론을 말해. 헤이 타일러, 이런 표현도 영어로 가능할까요? 알려줘요. 3892번님이 타일러, 2021년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Unbelievable. 타일러는 2021년에 제일 잘한 일은 뭐라고 생각해요? 물어볼까요? 타일러 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올해 2021년 진짜 가장 잘한 일? 가장 잘한 일은 아무래도 2년 만에 가족들 나도 그 생각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어쨌든 그래도 백신 다 맞고 타일러 그때 그렇죠. 도먼트를 갔던 에이. 거 가족들 만나러 갔더니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만나오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표현이 서론 말고 본론 말해. 미국 사람 중에 왜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다 있어요. 에이. 아, 그냥 포인트만 말하면 되는데 에이. 에이, get to the point 맞나요? 와우! 너무 잘 맞히셨어요. 오늘 저도 처음으로 바로 본론으로 맞췄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돌리지 않고. 네. 왜냐하면 이건 진짜 내가 미드를 봤는데 미드의 어떤 매회는 아니지만 그 한 시즌 1이나 한 번은 나오는 에피소드. 네.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나 봐요, 다.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빨리 상대방이 제발 좀 결론부터 말했으면 좋겠을 때 항상 이 표현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사실 이게 직역하면 무슨 말이죠? Get to the point. 여기서 말하는 point, P-O-I-N-T가 point. 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점. 요점이에요. 중요한 주장하고자 하는 점. 네. 중요한 점, 포인트 점, 요점을 네. get. 요점. 그리고 get to the 요점이면 그러면 요점까지 가라. 요점에 도착해라. 요점에 도달해라. 그러니까 요점까지 가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다 하다가는 기다려야 되니까 get to the point. 그러니까 그 요점 그 결론부터 얘기해달라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아까 제가 사실은 밑에 하나 적어놨는데 stop beating around the bush를 한번 하고도 싶었어요. To beat around the bush라고 하면 그러면 그 bush 가운데에 어떤 덤불이 있어요. 네. 그 덤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음흠. 가운데 있는 걸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기가 좀 약간 꺼려지는 내용이 있다. 라는 거예요. 가시 있는 덤불이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안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주면 깨닫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말하고 있으면 to beating around the bush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말하기 불편한 것부터 그냥 얘기해 라는 얘기고요. 그쵸, 그쵸. 예. 그리고 get to the point는 결론부터 말해. 그러니까 이 get to the point 또 쓰셔도 되는데 stop beating around the bush는 좀 더 좁은 범위의 뉘앙스가 있어요. 자, 타일러 진짜 미신 영어 홍성민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